피트 진출 바로 코 앞에 남았어요, 여러분. 브래드 피트 또한 저 언젠가 같은 영화에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I wanna be in your movie too.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저희가 LA 전지훈련 가거든요. 저희도 LA인가요? 신혼여행 가요. 신혼여행 미치겠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신혼여행 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LA로 전지훈련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후죽순 다양한 경쟁 채널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No pay, no gain. 네 명 인원 그대로 갑니다. 검은 도끼, 산도끼, 우리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는 자유의 상징이고 우리도 뭔가 자유로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갔죠. 정말 너무 큰 행사에 국가대표로 저희가 초청이 돼서 가게 된 거라 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LA 가면은 뭔가 더 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꼭 재재 언니가 글로벌 MC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LA에 갔고 처젤 감독부터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 디에고 칼바 이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저희가 그분들과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정해진 게 없었고요. 그냥 행사가 있다. 브래드 피트가 오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전날까지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정말 한 3%의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가게 된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잡힌 거라서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인터뷰하는 건 확정 아니지 않아요? 예선업 삼행제가 일단 세려 가자 하다가 진짜 미국까지 간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여권 한 방에 줘라. 안 가져온 건 아니겠지 설마. 왜 하이브리드 항공사죠? 저희가 그 FSC랑 LCC의 중간에 있는 항공사. 가격대는 조금 더 합리적인데 LCC보다는 조금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네. 아, 이거 넓은 거 봐. Omar. They call me Ice. My name is JJ. JJ? What does it mean? Nothing. JJ? Yeah, that's special meaning. Brickwalls are there. 생태계로 존재하는 게. Who is going to love us? No. 아, 당연히 비빔밥이죠. 파스타요. 파스타 아, 펜네 파스타? 비빔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170인가? 이거? 괜찮다. 이런 좌석에 직항으로 LA 갈 거면 너무 괜찮은데? 에어프레미아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샀거든요? 바로 아빠한테 카톡이 옵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 몸은 괜찮니? 자유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집착! 그것도 능력 이상의 집착인 탐욕이다. 아빠 나 하늘 위야. 아 이거 찍어야겠다. 우리 월요일로 다시 돌아왔어. 어디로 가래 누나? 3F 제가 먹으면서 하면 등률이 올라가. 올라지겠지. LA에 있는 비버리힐스에 있는 타이 음식점. 이게 뭐야? 아, 로우로 달라고 했다고 아예 생고기를 줘?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주잖아. 응? 원래 쌀국수가 이런 원리야. 아, 잘할 수 있어, 알지? 할 수 있어. 마고 로비, 브래드 피트, 뭐 라라랜드 감독 올 수도 있겠다. 한번 얘기라도 나눠보자. 과연 섭외가 될 것인가? 새로운 뭔가 섭외의 지평선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나 너무 불안하다. 아니 오늘 할 수 있어. 불안해. 나는 안 갈 줄 알았어 진짜로. 나도 안 갈 줄 알았어.
파니 언니가 옛날에 경복궁 앞에서 한번 TV연예에서 브래드 피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 궁 앞에서 저렇게 브래드 피트랑 그 인터뷰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저러고 못할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러 갔죠. 아 근데 그 언어적인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기엔 그 흐름이 깨지거든. 스티븐 랭도 무슨 말 하는데 하나 못 알아들은 거 있어. 엠마리도 하나 못 알아들은 거 있고 베네딕트 컴버티브 때도 그랬고. 맞아. Sorry for my English skill 뭐 이런 걸 말하려고 하거든. 근데 뭐 난 코리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막상 또 시작을 하면 시간이 쫓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잘 알아듣는 줄 알고 개빨리 말해. 진짜 개빨리 말하면서 막 개빨리 말해. 적절한 리액션을 내가 하고 싶고 거기에 꼬리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게 그래서 진짜 스킬에 대해서 너무 그 한계치를 많이 느껴요 요새. 이래서 부의 대물림이 있나 봅니다. 역시 어릴 때 조기 교육으로 유학 가는 것 외에 영어 교육에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내가 말 나갈 때 어릴 때 넓은 물에 가서 놀다 와야 되는데 저는 한국 내말산동에서 윤선생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영어 실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 공부야? 뭐든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충전 좀 해야겠다. 나도 노트북 충전해야 돼. 없어. 근데 일단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믿을 만한 통역을 바로 구할 수 없어. 그리고 중요한데, 믿을 만한 통역이라는 게. 목요일에 어떻게 할지도 얘기해야 될 거 같아. 목요일? 어.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이제는 도끼풍부 하자. 도끼풍부 이 자식들아. 이거 작년 한 해를 생각해봐. 얼마나 거만해. 우리도 거만하고 자만했고. 그러면 안 됐었어. 제가 잠깐 작년에 헷가닥 돌았던 적이 있어요. 단체로 도태눈깔이 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건 핑계댈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잠시 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때 세상이 우리 것 같았고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데. 대가리 박아야 돼. 진짜 박아야 돼. 대가리 박아. 뭐 하는 거야? 뭐? 이거는 우리가 꼭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조혜련 선생님처럼 우리 조혜련 선생님 어? 할게. 어, 야 이거 소파가 있으니까 한결 쉽다. 야 야 카메라를 이렇게 대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다들 플랜크 하면서 다들 자료 조사를 플랜크 하면서 안 돼 알겠어? 그냥 하면 안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알겠어, 이놈 자식들아? 무언가 이제 2023년이 됐는데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고여가고 있으면 되겠냐? 저희끼리 아무도 시키지 않은 절치부심 다짐을 하고 빨리 정합시다. 콘텐츠로 지금 오늘 뭐해? 옷 사러 가야지. 옷 사러 아. 가고 어? 밥이 어디 갔지? 3시간 반 남았어. Watch my body, body. Touch my body, body. Show me body, body. Everybody. Wow, wow. Everybody. Everybody. 왕, 왕, 왕. P. 자외선이지. 나와서. 바보들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나와서? 돌아서? 어 자외선 Turn left. Let's go. 여기 안 들어가. Marshalls. Marshalls. Oh wow. It's useful. It's all clearance. 30. In Korean, 30. 10. How much it is? $20. This is our maximum. 저희가 꽈담 입고 갔잖아요. 에어티지 꽈다. 티장에 다 턱시도 있고 TPO에 맞는 드레스라도 하나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here's no silver jacket. Oh, hey, hey. How much it is? It's $10. Reasonable. Wait. Oh my god. Am I open up my heart? It's a little bit expensive than that. 17. Hey. Oh my god. 아니 그 바지 입으면 되겠는데. Come here. Okay, hey, hey. Come here. Hey, take off this jacket. 아니. 언니 행복했어. You don't think of Babylon's contents? You don't think about Babylon's concert? I can buy you. Personally. No. It's my present. 정말 기쁘다. 민키한테 선물 사준 생각하니까. Cashier number 4, please. Hello. I want to pay this one and this one separately. Okay.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Hey, Minky.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Premium black ramen? Oh, 무수비다, 무수비. 교자도 먹어야 되나? 교자 맛있을 것 같은데. I'm hungry. I'm out of town. We have 4 levels here. What level? 나는 4 레벨 할래. Is it spicy? Really spicy. Really spicy. 언니, 콘텐츠를 위해서. 아이, 코 먹자, 누나. 근데 코 안 매울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은. 맞아. 얼마나 맵겠어, 또 라멘이잖아. Oh my god. Oh my god, 무수비. Oh, I like it. I want to try this once. Oh. 미안하다. It's fried oyster. Extra spicy. Oh my god. It's really red. Oh, hot. Spicy. We underestimate LA people. It's hot. Sorry for my estimate. 얼마나 맵겠어, 또 라멘이잖아. This is how life's going. You cannot expect how much it is spicy. But you should have tried. Then you know how spicy it is. We are out of English skill. 진짜. Me too. 저희가 이 불경기, 이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하면 죽습니다. 재주 언니가 해외 스타들 나올 때마다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영어를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말해보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어. 포사골에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내 어휘력 테스트를 좀 해볼게. Book a flight. 이쪽으로 와봐. Come 땡땡 for a second. Come to me. 뭐? Come to me. 힌트를 봐야겠어. 아, come over인가 봐. Come over here for a second. 야, 이런 약간 디테일한 게 다르다. 공간, space. 어? 스페이스도 정답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맞춰보시겠어요? 도발을 하네? 룸인가? 오, 맞아. I don't think there's enough room for another person. 독점 인터뷰가 뭐야? Exclusive? 오호! Exclusive interview with R. Kelly. 영어 능력 측정 중이래. 측정 완료! 대한민국 상위 19.94래. 아직도 영어가 멀게 느껴지는 당신.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영어 진짜 잘한다. 그러게. 아니, 은근 잘하지 않았어, 우리?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확실히. 이게 AI가 문제 푸는 사람의 레벨에 맞춰서 문제를. 내가 잘 맞추니까 어려워지나 봐. 아, 19%? 아, LA 가서 어떡하냐, 얘들아. 이래가지고 되냐? 1% 될 때까지 이거는 해야겠어. 13만원. 아, 잠깐만, 더 나올 수도 있어. 107이면 16만원이야, 그러면. 이거 라면 하나에 4만원이었던 거야. 나중에 나중에 우리 돈 못 쓰게 될 거야. 내가 사줄게. 갑시다. Hey, it's hard to prepare. 너무 힘들지 않니? 저 영어에 미치겠어.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아, 지금. 엔드인 다음 이야기 봐줘. 오 마이 갓. 우와. 오, 그림 너무 이쁘다. 맞아. 색깔이 너무 예뻐. 너무너무 바빴어요. 한국일 따로, 미국일 따로 있는 그런 일정이라서 비행기에서도 막 한국일도 같이 하고 LA에서도 내내 시사도 하고. 여기부터 재미없어, 여기. 시위. 이게 지금은 잘 안 살았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때 맨 마지막에 미국 이거 인터뷰도 준비하고 대재 언니랑 저랑 보통 나눠서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정말 그 인물의 생애와 작품과 모든 것을 다 파헤쳐요. 에버그린 콘텐츠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볼까? 브래드 피트 씨가 한국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서 옥자나 이런 것도 다 투자를 그분이 하셨고 투자 쪽으로 좀 이제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투자 각 세리세요. 어떤 게 당신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가 좀 추상적이지? 안 궁금해? 그럼 굳이 얘기하지 말까? 말해? 그냥 넘어가자. 안심해야지. 재재 언니랑 구성할 때는 둘이서 일주일 내내 새벽에 새벽까지 밤을 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할 거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막 재재 언니는 그냥 그 대본 뚝카드 보면서 읽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다 재재 언니가 쓰거든요. 다 애드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말도 사실 다 준비해 오는 거고 저희끼리 회심의 애드립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마고로비나 브래드 피트 이런 분들을 혹시나 만날 수도 있어서 거의 LA에서 이틀? 3일? 밤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구성팀 인턴 버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 휴가 가라 했는데 휴가도 안 가고 갑자기 자진 반납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거기 가서 인터뷰하고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조사를 미국 가서 하면은 아마 재재 언니랑 페이 언니가 엄청 부담될 거거든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찾아보고 조금씩 추가해 놨거든요. 적어도 재재 언니가 가다가 마주쳤을 때 몰라서 놓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했어요. Oh my god. Hey, choose picture together. Okay. Only eight. Only eight? Oh my god. Choose one. First off. 어쩌다가 이렇게 갓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우리 팀 특이인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진짜로 누가 안 시키는 걸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똥쌀만큼 열심히 해야 절반만큼 갑니다. 누나 들어가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I need everybody to go to the thing. 가린다고, 가린다고. 솔직히 저는 그 레드카펫을 이동하는 와중에도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너무 끊임없이 했고 제 앞에 그 일본의 팔로워 수 1위인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되게 전문적인 뭔가 매니지먼트가 딱 붙어가지고 뭐 나카니 하이테 하면서 뭐 안에 같이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빠졌죠. 그 배우분들 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일단 빠져서 근데 이 섭외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절차가 명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에 맡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분들 오는 거 보고 좀 기회를 노리다가 데이미안 샤젤 감독이 왔습니다. 데이미안 샤젤 감독이 왔습니다. 샤 감독이 왔어요. 샤 85년 1월 19일생 빠른 8호죠. 샤 감독이 아무래도 또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극찬을 받은 천재 감독이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6관왕에 오르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요. 감독과 저 함께 있는 이 모습. 약 3년 후 이 그림을 본다면 정말 소름 돋으시겠죠? 왜냐하면 전 그에게 캐스팅을 할 거예요. 셔젤이가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뭔가 서외의 지평선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디에고 칼바가 왔습니다. 주연 디에고 칼바. 샤 감독 팩 두 명의 투샷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마고로비다 아니에요. 고에이나. 이게 more than they ever bargained for. What's up now? 마고랑은 제가 또 인연이 깊죠. 우리 여자친구의 마고 앨범에서 제가 SBS 가요대전 DJ를 했는데요. 마고 마고. 마고로비가 저게 약간 월드스타들의 스타일링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비! 굉장히 다 호쾌하고 호기로웠어요. 다 모든 분들. 감성이 커지는군요. 브래드 피트가 오고 있습니다.
We got to innovate. 옥자나 이런 것도 다 투자를 그 분야 했고. You know what the signs on all the doors read? No actors or dogs allowed. 파라마운트 바빌론이 할리우드라는 걸 진짜 새삼 느꼈어. 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비켜주지도 않고. 은하니가 바로 옆에 기자님이 있었는데 진짜 거구셨거든요. 거구? 거기서 밀리지 않고 진짜 높이 들어서 찍더라고. 누나랑 나랑 둘이 같이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되나,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Hey, how are you? What's your name? JJ. Nice to meet you. Okay. I'm the host on my show in Korea, talk show. Oh, yeah. 관계자분이 지금 들어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시던데요? 또 하필이면 타이밍 좋게 그때 저희 거 샤이니 편 봤다고 한국계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 뵙게 됐어요. 레드카펫 들어가기 전에. What video? What video? I watched the Shiny. Shiny. 저희를 아시더라, 저를 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냐 했더니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냥 들어갔습니다. 정말. 졸지에 그 배우분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게 된 거죠. 근데 누구지도 모르고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여기 보라고 하면 사진 찍더라고요. 제 옆에 은젤이라고 적은 아니 팻말을 조금 주눅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제재여도 못 알아볼 판에. 제전에 갑자기 게티 이미지에 레드카펫 사진 올라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언니가 어떻게 웃어? 아 미쳤다. 저도 참 의아했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지우고 카요가 브래드 피터 마그로비가 눈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LA구나. 가서 좀 말 좀 걸어볼까요? 기회는 찾는 자에게 오는 법이죠. 시간이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라도 누구 떠야 되는데? 한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뭐라도 따고 오라고 많은 부담을 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초심 찾고 마음 허투루지지 말고 분량도 먹고 안 되면 한국 오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못 따면 똥이라도 싸고 올라 했어요. 똥 싸는 거라도 찍고 오려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똥을 싼다면 이라는 소셜 카메라를 찍고 와야 되나. 그런 걸 한번 해야 되나. 네, 한마디라도 누구 떠야 되는데. 브래드 간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브래드 피트가 보이는 거예요. 갔죠. 오, 헬로 브래드. Hey, how are you? LA잖아요. 랄랄라, 랄랄라, 라스. Oh, hello, Brad. Hey,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y. All right. 피트 씨가 뭐 저 보자마자 예 마치 지기지우 옛 벗을 만난 듯이 환하게 웃어줘서 저도 그렇게 화답을 해줬습니다. Wow. Oh, I want to be in your movie too. All right. 죄송합니다. 겨우 잡았어. 언니가 브래드 피트 땀 이렇게만 보낸 거예요. 그냥 화면에만 담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트위터에 막 실시간 뜨고 2시간 들고 있었어. 누나도 2시간 기다렸고 다 해내야겠다 하다가 진짜 운 좋게 얻어 걸렸지. 그래도 뭐 재밌지 뭐. 그럼 경험 먼저 하겠어. 그 애프터 파티도 사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샤감동 어딨어요? 데이미안 쇼세 감독에게 이력서를 전달해줄 수 있을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려면 어느 플랫폼이든 일단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만반의 이 준비를 알아봐 주실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스틴 호이츠
저스틴 호이츠를 만나면서 영혼의 짝꿍으로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 주변에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있다 셔츠이다. 저기서 저기 어떻게 가야 되지? 뒤에서 공략해봐야겠다. 유난이가 약간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저희의 이제 그 배우와 감독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분량을 뽑을 수 있는 정말 라스트 찬스였기 때문에 이때 뭘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었고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물려고 쫓아오는 기분으로. 너무 아무래도 안 보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It was great movie. I wanna be in your movie. 대화가 길어지네요. 그냥 말 걸어봐. Hey, 이게 사실 보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섭외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저희는 뒤에서는 이런 섭외의 과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 사담만 끝나면 말 좀 걸어봐야겠다 했는데 잠깐 물러섰다가 일부 후퇴했다가 처질 감독들 중심으로 또 배우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물러서 좀 보다가 처질 감독만 남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쪽이 비었는데? 하이 셔젤. 셔젤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인이랑 대화하고 있는 타이밍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무언가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I'm Jeje from Korea. Thank you. Nice. You invited me. I heard it. Oh yeah. And this is my portfolio. This is a resume. Resume for you. Yeah. All right. I'll take it. Okay. See you in your movie. All right. Okay. Any words to Korean fans? I'm excited for you guys to see the movie. Oh yeah. It was really great. Okay. 우리 영화 보러 와라. 셔젤 떴어. 레즈메 줬어. 와. 야, 카메라를 이렇게 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몸벌이 치고 그러면서. Travel often to see the world? 어? 그래, 우리 물무랑 개구리랑 그랬잖아, 아까 아침에. Foreign business trip is necessary to us? Okay. 레즈메를 뽑아왔죠, 페이가. 뽑아와서. 언니가 어떻게 했지? 진짜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력서도 내고 인터뷰도 한 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레즈 언니, 사랑해. 오래 전부터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거의 5주년인데요. 5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SM이 광야로 가기, 성수동으로 가기 전에 청담이었을 때부터 그 앞에 괜히 서성이고 SM 컨시어지 팀! 저희 메일은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대체 섭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구리부터 핥고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까지 막 치열하게 인터뷰 준비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재준이랑. 문명특급을 찍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어떤 셀럽이든 어떤 인터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무조건 찍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이렇게 LA에서의 마지막 밤이 저물고 있네요. LA 전지훈련 저희 문명특급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할리우드 진출 바로 코앞에 남았어요, 여러분. 셔젤 감독이 제 레즈메를 가져갔습니다. 브래드 피트 또한 저와 언젠가 같은 영화에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바빌론, 정말 저에게 기회를 준 그런 영화랄까요? 저희가 꿈도 못 꿨던 브래드 피트까지 만났으니까 정말 다른 해외 스타들도 문명특급을 먼저 찾는 그런 글로벌 프로그램이자 제재 언니는 글로벌 진행자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지 언니 이력서를 보지 않을까요? 저희가 제임스 코든쇼 승리문도 좋고 어디든 뭐 한국의 멋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파리 언니처럼 저와 함께 인터뷰 한 사발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깊은 동공에 오늘 밤 LA 치얼스 한번 드리겠습니다. LA 치얼스! 이 좋은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발판 삼아서 올 한 해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문명특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팬미팅 진행을 맡은 나연이.